네. 지금은 다시 제가 제재고요 네. 요 부캐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부캐릭터의 줄임말인데 이게 핫해요? 어 이거는 이제 요새 이제 방송가에서 많이 쓰이는 오. 말이죠. 네. 이게 원래 온라인 게이머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다가 네. 게임에서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 그 이외에 새롭게 만드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하. 새로 다, 따로 따로 네, 그걸 이제 부캐릭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게임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있는데 원래 본 캐릭터가 있고 그쵸. 또 하나 만드는 부캐릭터고. 맞아. 이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래 유재석 MC 자신의 본캐가 있으면은 본인 이제 성격이나 이런 원래 것들을 갖고 있고 부캐는 본인의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를 아 만들어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부수입 할 때도 부, 부를 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걸 진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또뭐 유산슬도 그렇지만 김신영 씨도 둘째이 뭐 김다비 네.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laughs> 주라주라라고 네. 말씀 네.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누가 봐도 김신영 씨인데 이제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능청스럽게 신영이는 내 조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요게 이제 부캐릭터인 거죠. 아 제제 씨도 부캐가 있더라고요. 네. 연습생 생활을 5년차, 네. 6년차고 있는 패트 손속사 네. 아직도 찾아다녀요. 네, 네. 저희 무명 특급 너튜브 채널에서 네. 5주년 6년차 연습생인데 에이, 그게 에이. 제가 입사한 2015년을 기준으로 <laughs> 맞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 연습생 신분으로 어. 계속 어딘가에 데뷔하려고 가수 데뷔하려고 아.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부캐릭터예요. 아, <laughs> 5 주년, <그래. 웃음> 6년차 전설의 이무기. <laughs> 저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네. 뭐 하나 추천해줄 부캐 어, 없을까요?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여다경 원피스를 어, 맞아, 맞아. 네, 보는 가족에서 네, 있는데 네. 너무. 잘 어울려셔가지고 네. 부부의 세계 이제 여다경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뭔가 그런 네. 부캐 어떠신지 네. 여수경으로 여수경 예. 여다경 원피스 <laughs> 또 있는데 입고 <laughs> 야겠다 여수경 좋다 좋다 어,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반인 제재와함께왔고요아 잠깐 네너트브니까 6월 라인업이 핫하던데 강동원 씨 오. 만났어요 아예뭐 이미 만나고 왔고요 오 강동원은 <laughs> 만나보니까 어때요 아우 너무 네. 젠틀하시고 의외로 말이 많다고? 아,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말씀이 너무 없으실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었죠. 어, 예. 뭐 개봉하는 영화가 있나봐요. 네, 반도라고 반도? 이정현 님 이래 배우님이랑 같이 아,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0 1의 깜짝이야 북해. 요즘 네. 자주 나오던데 이제 알았어요. <laughs> 저는 남주가 남자 주인공인지도 한달 전에 알았습니다. <laughs> 역시 사람은 꾸준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주 사람 이름 같죠? 맞죠 이해연 예. 씨. 예. 아재제님 부캐릭터 알고 있었어요. 저 요즘 엄마 맞죠? 아, 맞으십니다, 맞습니다. 유은경 씨, 저는 부캐는 몰랐었는데 인터넷 검색에서 알았어요. 음. 확실하게 알게 되니 좋습니다. 이네요 김정민 씨, 제 부캐는 개집입니다. 개구리지렁이? <laughs> 개구, 개구리지렁이요? <laughs> <laughs> 네. 네. 자 오늘 노래는.